get it, you know I be on a one. Yeah. You know I be on a one. Man on a mission, I'ma get it, you know I be on a one. Yeah, it's all hard, ain't no fear here. You ain't giving this to all you steer clear. Never beat, I've been down and I reappear. You got some money on the line, you better put it here. Rolling in and doing that work. Check priorities, I'm doing that first. Them checks big and I'm sure that that hurts. But it's checkmate, we ain't selling short, know the work. Ain't nowhere to hide. You ain't gotta see me coming, keep me on your mind. Cause I be on the work. Yeah. You know I be on the work. Man on a mission, I'ma get it. You know I be on the work. Yeah. Man, we coming for them bags. That they said I couldn't have, get the team. I got a vision for the things you ain't believe. And here's the motto, hard work is over everything. It's that comeback. I'm calling plays, hit the pass, then the run back. Yeah, I'm far ahead and gotta run last. But we ain't letting up, we never done that. Ain't nowhere to hide. You ain't gotta see me coming, keep me on your mind. Cause I be on the way. Yeah.이따가 오늘 회식이야. 어떠하고요? 회식. 특별한거예요? 동네 작가 시나리오 다 나왔지? 오늘 호텔에 수영장도 있다. 우리 수영? 어. 이따가들 오늘 서울 촬영 좀 준비 좀 잘 해줘요. 안녕하세요, 이 감독입니다. 오늘은 서울 촬영을 가는데요, 액시옴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촬영을 갑니다. 뭐냐면? 어? 뭐요? 아이스크림 다 사줬는데? 계산기 사줬다. 아, 그리고 오늘 본사 액시옴 직원분도 만나는데요, 스폰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빨리 와. 액시옴. XIOM. 네, 여기는 화성휴게소에 도착했고요. 조금만 이제 한 시간 정도 더 올라가면은 서울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갔어요? 여기가 최천왕이야. 응. 그래서 하나 샀어. 달지. 9시 반에 출발해서 지금 몇 시? 4시 53분. 4시에 도착했습니다. 생활체육 경기도 있는데요, 조민철 선수, 김선아 선수 등 다양한 선수들이 와서 탁구 경기도 할 겁니다. 여기 숙소에서 자고 내일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베테랑 유튜버들이야.
press on, we'll leave this town. Drive till we can't recognize the billboard signs of the faces we're around. I don't know just where we're going. I don't care as long as I'm with you. I don't know just where we're going. I don't care as long as I'm with you.김선아 선수 안녕하세요. 네, 오케이입니다. 아, 간단하니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이쪽 부가일까요? 네, 저기 아무 부가. 아, 네.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액시엄 스폰 받고 있는 김선아 선수입니다. 네. 아, 그리고 액시엄 스폰 선수다 보니까 액시엄 용품을 쓰고 있는 걸 아는데 액시엄 용품 한번 소개 한번 시켜줄 수 있을까요? 네. 라켓은 아이스크림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러버는 오메가 세븐. 네. 네. 아시아를 쓰고 있고요. 아시아요? 뒤에는 네. 디켈앤하이드 52.5 쓰고 있어요. 예. Z 쓰고 있어요. 네. 지금 옷도 다 지금 액시엄이고 네, 에서 신발하고 양말, 뭐 네. 수건까지. 네. 아, 수건까지. 가방도, 가방도 나오고요. 겨울에는 뭐 트레이닝도 그러면. 네, 트레이닝 옷도 나왔고, 그리고 후드 같은 경우도 나오고. 아, 두꺼운 옷까지. 네, 네, 네. 많은 너무 부러운데. 스폰을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스폰 선수로서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장점, 단점 한 가지씩만 한번 부탁드릴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는 용품 같은 경우 그냥 네. 그냥 부담 없이 항상 편하게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시합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질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네, 아, 시합도 좀 많이 좀 참여도 해야 네. 되고 하니까 이제 못할 때 좀 그런 부담감이 아, 좀 있지 않나. 하프는 영화다. 하지.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하늘이 무너질 때 내려와 널 원망했지만 Baby you my superwoman You save me from the fall as we catch the sunrise You're so beautiful girl 그대 눈을 바라볼 때 내가 모르는 걸 이제 믿을 수가 있어야 You're so wonderful girl 작은 손짓 하나야 그대 원하는 걸 모두 줄 수 있어 My superwoman yeah Superwoman to my heart I'm in the city and I'm waiting for you Everybody's into it I will love you girl Superwoman you took my heart I'm in the city and I'm waiting for you Yeah. 아,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액시엄 챔피언의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는 한상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그 액시엄에서 국내에서는 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뭐 향후 계획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지금은 이제 대코로나 그
대항했던 그 시대 때는 사실 국내에서 활동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글로벌도 조금 축소를 줄이고 축소하는 개념이었고 국내 마케팅도 좀 축소했다가요. 지금은 이제 엔데믹 시대가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에서도 이제 해외 선수들과 계약도 좀 추진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저희가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네. 그 코로나 혹은 코로나 이전 시대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마케팅과 우리나라의 그 탁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아시아 선수권 대회도 있잖아요. 그런 굵직굵직한 대회들이 국내에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국내에 집중해서 많은 것들을, 많은 탁구의 장점들을 그냥 탁구를 모르시는 분들께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체육 선수들이 액션 스폰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면 네. 액션에서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스폰 선수에 대한 기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제 담당은 아니지만 제가 네. 이제 담당자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액션 스타즈라고 해서 계약되어 있는 그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고 네. 저와 이제 다른 팀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액시엄 챔피언즈라는 생활체육 선수 그룹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쭤보신 건 이제 생활체육 그룹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포인트가 한 3개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영향력. 그러니까 브랜드를 인지도나 혹은 그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첫 번째 우선순위고요. 네. 두 번째가 선수 출신이신 분들. 네, 그래서 선수 출신이신 분들이 연락이 되거나 우리가 컨택이 됐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네. 세 번째가 이제 매출하고 좀 연관이 되실 수 있는 분들. 예를 들면 관장님,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영향력을 탁구 그 회원분들께 또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액시옴의 제품들이 좋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네. 이 브랜드 갖고 있는 매력을 알려주실 수 있는 적절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고요. 이제 주변에 이제 탁구 관계자분들께서 추천하는 경우도 이제 예외적으로 저희가 네.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그 40인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생활체육인 40인을 운영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은 일인데 그렇죠. 많은 인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는 지금 엔트리가 끝난 상태고 내년을 좀 모집하기 위해서 주변에 추천이나 좋은 분들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좋은 이벤트 경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이벤트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액시엄은 어쨌든 국가를 대표하는 그 해외에서 뛰고 있는 대회 네. 브랜드이다 보니까 네네.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국민분들께 이렇게 좋은 탁구라는 스포츠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즐겁게 좀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 계속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웬일이야. 예. 정문호. breathe deep, love. Take your time.